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이 옷이에요. 제목은 레글런 셔링 블라우스. 레글런 셔링 블라우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디자인 설명을 제가 잠깐 해보면은 레글런 소매와 몸판과 끝. 그러니까 몸판이 있고 레글런 소매가 있어요. 근데 레글런 소매에다가 고무줄을 하나 먼저 박고 소매도 고무줄을 박고 그 다음에 몸판하고 합치기만 하면 끝. 마지막으로 인바이어스 마무리로 목을 치고 밑단을 꺾어 박으면 끝. 만들기가 쉬운데 입으면 너무 예뻐요. 만들기 쉽기도 하고 예쁘기까지 한 디자인이 근래 제가 많이 없었는데 매번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쉬었다고요? 이 옷은 더 쉬워요. 이 옷은 정말 쉽고 만들어 놓으면 가볍게 그냥 풀러도 입을 수 있어요. 여름에 이 옷만한 게 없어요. 원단이 뭐라 그럴까? 얇아요. 얇은데 그런 거 있지. 힘이 있다. 원단에. 원단에 좀 힘이 있어요. 원단에 풀을 매긴 것처럼 뭔가 빳빳한 건 아니고 뭔가 힘이 있는 면 원단인데 힘이 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뭔가 이렇게 각이 서요. 이렇게 좀 부풀러지는 이런 느낌 있죠. 이런 원단이 굉장히 좋아요. 그 디자인을 잠깐 살펴봤고 디자인 너무 쉽죠. 원단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단이 페이즐 무늬로 돼 있으면서 면 원단으로 시원해요. 그 다음에 약간 풀기가 먹은 것처럼 약간 힘이 있는 원단이 있기 때문에 이 원단이 아니어도 집에 굴러다니는 면 원단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예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 먼저 패턴은 제가 패턴 작업을 뜨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요거는 또 제가 내일 올려드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카페에다 동시에 올려놓을게요. 카페에 들어가면은 레글런 셔링 블라우스 패턴 뜨는 것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패턴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요 밑에 카페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만드는 영상 제가 이렇게 빠르게 스케치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이라든지 카카오톡 립바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만드는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양쪽 앞판 골시, 뒷판 골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몸판만 먼저 자를게요. 몸판만 소매 부분 빼고 몸판만 잘라서 왜냐면은 앞판 골시, 뒷판 골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끝부분에 표시를 해주세요. 반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앞판 놓고 뒷판 놓고 반반씩 접으신 다음에 놓으시면 돼요. 자, 시접은 보통 품은 1.5cm 뭐 반인치 정도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레귤런 부분 몸판이랑 소매랑 붙는 부분은 1cm 한 8분의 3인치 정도 주시면 돼요. 돌아가는 부분은 시접이 적어도 돼요. 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시접이 조금 더 커야 되고요. 목 부분도 당연히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시접이 적은 게 좋겠죠. 1cm 정도 시접을 주시면 돼요. 자, 밑단은 꺾어 박을 거기 때문에 2cm, 2cm, 4cm를 주시면 되고 자, 자르실 때 중심 부분에 낯지 표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자, 옆부분 그러니까 2cm 좀 안 되는 1.5cm죠. 품 여유 주시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이 부분은 1cm 주시고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앞판 뒷판 똑같이 시접 주시고 잘라 주세요. 자, 소매 한번 잘라 볼게요. 소매 재단을 할 건데 거진 한 폭에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밑단하고 윗부분에 고무줄을 넣을 거기 때문에 고무줄은 2cm예요.
그리고 밑단도 고무줄이 2cm고요. 자, 그럼 시접은 4cm씩 주시면 돼요. 양쪽은 1.5cm씩 8분의 3인치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4cm 그려주시고요. 자, 윗부분을 자르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cm, 2cm를 접으신 다음에 옆에 부분 1cm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접으신 다음에 꼭 잘라야지 돼요. 인바이어스 칠 끈감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패턴 한 개. 자, 그 다음에 몸판 골시로 뒷판 한 개. 그 다음에 골시로 앞판 한 개. 이렇게 총 몸판 세 개에다가 바이어스 감 두 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싱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항상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줘라. 자, 여기는 자켓이 아니기 때문에 전제 심지를 붙일 필요는 없고 다대테이프를 시접 쪽에 붙이시는 거예요. 아까 1cm로 자른 곳에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 밑단, 소매 밑단 같은데, 뭐 몸판 밑단 같은데도 4cm를 줬기 때문에 지금 다리미 자를 넣어서 이렇게 다려주시면 좀 편해요. 자, 2cm, 2cm 접어서 미리 다려놓으시는 게 옷을 만들고 다리는 것보다 굉장히 더 편해요. 자, 이렇게 고무줄을 어서 당길 거기 때문에 미리 2cm, 2cm 다려놓으세요. 자,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매 윗부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도 4cm 여유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2cm, 2cm를 접어서 미리 다려놓으시는 거예요. 시접 다리미 자가 이럴 때 굉장히 편해요. 4cm라든지 밑단 꺾어 박을 때. 그리고 고로솔, 제가 고로솔이라고 지은 구두솔 있죠? 거기를 꼭 나무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다려져요. 자, 다리미로 먼저 열을 가한 다음에 차가운 곳, 이렇게 나무나 이런 걸로 급속하게 식혀주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딱 굳어버려요. 자, 이렇게 고무줄 넣을 거 한번 고무줄 넣고 말아서 박아볼게요. 자, 먼저 몸판 옆선을 먼저 박을게요. 아까 1.5cm 시접을 줬으니까 시접만큼 놓고 박아볼게요. 항상 밑에를 살짝 당기듯이 박아주시면 돼요. 톱니가 밑에를 당기기 때문에 위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밑에를 당겨가지 않도록 잡아주시면서 미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소매에 고무줄을 미리 넣어볼 건데요. 자, 양쪽으로 튼튼하게끔 세번 정도 박아주세요. 끝부분이 덜렁대지 않도록 끝부분에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겹쳐서 박아주신 다음에 소매 아까 2cm, 2cm 접은 데다가 넣어놓고 먼저 반 넣고 고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감싸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싸주셨어요. 그리고 당기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쓱 당겨보세요. 어느 정도의 힘으로 당겨야 되는지 좀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목 부분도 인바이어스를 쳐놓을게요. 먼저 반인치로 시접을 반인치로 박아줄게요. 자, 바이어스를 쭉 당겨주세요. 당겨주면서 쭉 당겨주면서 반인치로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당기면서
하면서 딱 이렇게 박아 주신 다음에 시접을 딱 다 이렇게 넘기신 다음에 스티치를 하나 이렇게 박을 거예요. 시접 쪽으로 이렇게 딱 당기면서 자 이렇게 박으시면 시접을 다 이쪽으로 넘기신 다음에 위에 스티치를 이렇게 박아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 시접만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접을 감싸주신 다음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소매 부분에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감싸고 한번 제끼고 제낀 다음에 시접에다 고정 시접을 한번 고정을 해 놓으시고 또 이쪽도 쭉 당기세요. 쭉 당기면은 당겨서 여기 고무줄을 딱 넣어서 박아주세요. 자 여기를 밑단을 이렇게 박을 때 쭉 박다 보면 이게 꼬이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을 당겨주는 거예요. 이쪽을 당겨주면서 이렇게 박아주시면 이쪽을 당기면서 박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면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꼬이는 현상이 생기니까 여기를 당겨주면서 밑단을 박아주시면 꼬이지 않고 예쁘게 박혀요. 자 이제 다 하셨어요. 자 그럼 마무리로 다려줄게요. 다려줄 때 목 부분에 인바이어스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꿀렁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스팀으로 꾹 죽여주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 소매하고 몸판을 박았던 부분에 한쪽으로 시접을 넘겨서 가르시지 말고요. 한쪽으로 시접을 넘겨주세요. 넘겨서 다려주시면 되고 자 위에 부분에 소매에 이렇게 셔링 잡혔던 부분들 살살살 다려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몸판 밑단 꺾어 박았던데 울지 않도록 한번 다려주시고 전체적인 몸판 부분 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만드는 거 너무 쉽죠? 앞판 뒷판 골시로 재단하고 소매에 놓고 위에 부분에 고무줄 당기고 몸판하고 소매 연결 밑단 꺾어 고무줄 넣어주고 밑단 꺾어 박고 에?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지금 바로 레귤러 셔링 블라우스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좀 빠른데 매주 자주 올게요. 립바가 너무 띄엄띄엄 오죠. 자주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바로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내고 다음 주에 또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